사람들마다 느끼는 도시의 이미지가 다르거든요. 환경적으로만 많이 참고를 하신 것 같고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시의 정체성, 지향하는 바, 이미지와 만나라는. 저 너무 못하겠어, 도망갈래. 안녕하세요. 매달 전부하는 공무원 전보자입니다. 피디님, 근데 봄 아니에요? 봄? 왜 이렇게 추워요? 그리고 오늘 왜 시청 본관도 아니고 별관도 아니고 여기가 어디예요? 오늘은 어떤 부서 가실 것 같아요? 차도녀 컨셉으로 입고 오라고 하셨으니까 세련된 곳? 오늘은 도시 디자인 담당관으로 갈 겁니다. 도시 디자인 담당관이요? 위에 보이는 건물 3층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도시 디자인 담당관이라 그런가 사무실이 따로 있네요? 추워 죽겠으니까 얼른 들어갈게요. 도시 디자인 담당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얼른 가볼래요. 혹시 도시 디자인 담당관 들어보셨어요? 당연히 알죠. 참 어이없어 진짜. 내가 그런 것도 모를 줄 알고? 진짜 전보자가 몇 회째인데 지금이 벌써 5회째라고. 5회 1, 2, 3, 4, 5 5회째라고 오, 도시 디자인 담당관. 오, 이곳이 바로 도시 디자인 담당관. 어디야? 우와, 여기 무슨 운동기구가 다 있어요. 혹시 대빵님 자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과장님 자리셨군요. 매달 전보하는 공무원 전보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혁장 소속 고양시 성명 전보자 도시 디자인 담당관 근무를 명함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도시 디자인 담당관은 무슨 업무하는 곳이에요? 경관 디자인, 공공 디자인, 도시 브랜드, 오개강 건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가시죠. 과장님, 도시 디자인 담당관은 어떤 업무하는 곳이에요? 우리 시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부서고요. 경관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랑 풍경이라고 얘기하는 눈에 보이는 도시의 모습을 규정하는 건데 주로 이제 경관청은 이제 빈관건축물 심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공공디자인 과장님 너무 어려워요. 그럼 제가 오늘 해야 되는 업무는 뭐죠? 우리 시의 방향을 설정하는 도시 브랜드하고 광고물팀. 그 업무 두 가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도 디자인 전문관이 되는 건가요? 뭐 결과를 보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내 자리는 어디지? 전보자님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사수님이세요? 네. 어머, 안녕하세요. 이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여기가 제 자리군요. 어머, 이거 화분도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건가요? No. 오늘 저는 무엇을 하면 되나요? 오늘은 저희가 고양시의 이미지를 한번 기획해보는 업무를 할 건데요. 혹시 전보자님은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ESFP요. 슈퍼스타 연예인. 찰떡인 것 같아요. 고양시를 의인화해서 MBTI를 설정해보고 퍼스널 컬러도 정해보는 업무를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전보자님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대로 표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시랑 MBTI랑 퍼스널 컬러? 하기 싫어. 나는 내 거 퍼스널 컬러도 모르는데 이거 고양시 퍼스널 컬러를 어떻게 맞추지? 시 홈페이지를 갔을 때 우리 시 색은 초록색인데 여기서 좀 그냥 밋밋하게 초록색이요 라고 하면은 담당관님이 쟨 뭐야 하시겠지? 너무 뻔하다 이럴 거니까 좀 특색 있는 걸 해야 돼. 다 있다. 다 하셨어요? 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너무 빨리 만들어가지고 더 잘 만들 수 있었는데. 뭔 말 하려는지 알겠죠? 만드신 거 가지고 저희 팀원들이랑 한번 회의 한번 해볼까요? 발표해 주실 수 있으시죠? 발표요? 발표는 말이 없었잖아요, 피디님. 도시 디자인 담당관 전보자입니다.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PPT가 조금 허접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를 봤을 때 시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양 시민이 곧 고양 특례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서 MBTI 퍼스널 컬러를 한번 설정해 봤는데요. 제가 생각한 고양시의 MBTI는 인프제입니다. 고양 시민분들의 에너지를 시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서 I. 문화 콘텐츠, 예술, 축제 등 다양한 추상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N.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즐기는 F. 그리고 이런 모든 시 안에서 일들이 다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서 J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퍼스널 컬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 생태공원을 기점으로 일산 호수공원까지 도시가 초록초록하잖아요. 서삼릉이나 행주산성 등 초록초록한 문화유산도 가지고 있는 걸 봐서 고양시는 녹색 친화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뻔하게 퍼스널 컬러가 녹색이다 이러면은 과장님께 점수를 받지 못할 것만 같아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대한민국 안에서 반짝반짝 눈에 띄는 초록색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퍼스널 컬러를 형광 녹색으로 지정해봤습니다. 도시를 사람에 대입시켜서 해주신 거는 네, 잘해주신 것 같고요. 사람들마다 느끼는 도시의 이미지가 다르거든요. 네. 각기 다 다른 이미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정리를 하고 그거를 끌고 가는 게 도시 브랜드이고 도시 브랜딩입니다. 우리 시의 정체성, 지향하는 바,
이미지와 만나라는 거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국제적으로도 교류도 많이 하고 공연 같은 것도 많고 열정적인 부분도 있어서 환경 쪽으로만 조금 많이 참고를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되게 공감이 되고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우리 시가 어떻게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는지. 일단 저로 반짝반짝일 수도 없고 브랜딩 하라고 주신 자료에서 사람도 원석이라고 봤거든요. 사람으로 많이 반짝반짝했으면 좋겠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하신 건데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저 너무 못하겠어. 도망갈래.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경관 디자인 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현민입니다. 광고물 팀 박재우 주무관이라고 하고요. 저도 같은 시설직입니다. 근데 두 분 좀 안경이 비슷해서 그런가 닮으셨어요. 안경 비싸네요. 네. 입사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재작년 10월 중순쯤. 주사님은요? 저는 21년 3월에 들어왔습니다. 선배님이신가요? 맞습니다. 하늘 같은 선배님이시죠. 그러니? 구청에 있을 때도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네, 올라온다고 해서 되게 네. 좋았었어요. 올라오고 나서 좀 차이를 느낀 게 좀 건축과 허가팀 있을 때는 좀 민원이 좀 잦았거든요. 힘들었다 해야 되나? 네, 좀 도시 팀장님 담당관 딱 됐다고 했을 때 선배님이 조언 좀 해주셨을까요? 저희 과까지 찾아오셔가지고 4-5시간 인수인계 바로 해주시고 스윗가이? 제가 이제 네. 하던 업무를 딱 마침 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서 인수인계를 해줬던 거였죠. 후임자의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 몇 점 주고 싶어요? 10점 만점에. 너무 잘하고 있어서 10점 줘도 될 것 같아요. 거짓말. 저 전보자인 거는 알고 계셨을까요? 네. 오, 많이 봐주세요. 구독. 얼른 핸드폰 구독하는 네. 거 보고 갈게요. 구독 중이긴 합니다. 되어 있네요. 되어 있네요. 네. 구독, 좋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야, 피디님! 비 오는데 왜 일산역으로 부르신 거죠? 오늘 오후 업무는 일산역에서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사님. 도시 디자인 담당관 광고물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석희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저 오후에 뭐 하는 거죠? 간판 정비 사업 작년에 시행했던 거 현장을 한번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가기 싫어요. 빨리 끝내드릴게요. 좋아요. 주사님 진짜 간판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판형 간판이라고 해서 평평한 간판을 많이 쓰거든요. 저희가 간판 사업을 할 때는 음각이 돼 있는 이제 글자형 이걸 채널형 간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일반 밋밋한 간판보다는 좀 입체감도 있고 시인성도 더 좋고 그래서 이런 간판을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바꿔주는 건가요? 100% 이제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호응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시죠. 네. 근데 의외로 개인 사업자 같은 분들은 이제 무조건 잘 보여야 된다. 무조건 크고 짙은 원색 이런 걸 많이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공짜로 바꿔드린다고 해도 네.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으세요. 무료면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네. 그게 그렇죠. 아니네요. 예. 주사님 덕분에 저희 고양시의 디자인이 다 세련되게 바뀌는 거네요.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업무를 드렸습니다. 주사님 걷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멋지신 분을 배웠는데 일산시장의 간판 정비 사업에 네. 지원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어떻게 알고 지원하시게 된 걸까요? 상가가 막 형성되면서 우리도 좀 뭔가를 좀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해서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오, 너무 그 멋있으세요. 관심 있다고 지원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떠세요? 바뀐 사업 후 결과? 이 거리가 환해졌다고 전부 좋아하세요. 그리고 좀 매출을 증대해도 좀 효과가 많고 매출 증대에도 효과가 있어요? 네네. 과정은 좀 오래 걸리지만 네네. 결과는 진짜 딱 눈에 띄게 네네. 좋아졌다. 만족하셨다니까 다행이고. 웨스턴덤에 왔더니 과장님이 또 나와 계시네요.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가볼까요? 네. 코너에 네. 마침 좀 설명을 해드릴 만한 사례가 있는데요. 간판은 매뉴얼 그대로 되어 있고요. 건물 입면. 네, 전면에 대한 표현이 카페라는 속성에 어울리게 이렇게 벽돌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약간의 조명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점포와도 조화를 이루면서 네. 네, 건물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었고 네. 카페라는 특성은 특성대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좋은 간판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미관을 해치지도 않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오전에는 브랜딩 업무하면서 담당관님이랑 여러 직원분들 앞에서 PT 발표도 해보고 오후에는 광고물을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이러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애써주시는 덕분에 고양시의 미관이, 경관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살기가 너무 좋아진다. 여기 꽃 한번 샤라랑. 오늘 오후 업무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도시 디자인 담당관실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일을 도시 디자인 담당관으로 전보았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리고 막 꾸미고 이러는 건 줄 알았는데 고양시 이미지를 브랜딩하고 개념을 정립하고 이런 부서여가지고 너무 고차원적이어서 어려웠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지지해주시고 피드백 주시고 다른 주사님들도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걸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죠? 바로 저 정보자를 잘 브랜딩해가지고 제 매력을 이 유튜브 세계에 다 퍼뜨릴 겁니다. 유튜브 정보 해서 고양시 하면 전보자, 전보자 하면 고양시, 그래서 고양특례시 유튜브 구독자 10만까지 이렇게 10만까지 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셔야지 제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살려주세요. 그럼 오늘 N행시는 디자인으로 삼행시 해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B 디자인 담당관 부서까지 벌써 5화째입니다 여러분. 자, 자꾸 주변에서 잘한다 잘한다 해주시기는 하는데 인 임금동은 도대체 언제 될까요? 구독자 10만까지 가보자. 10만? 제발!